앞에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곳들을 했는데, 근데 뭐 추천하는 곳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강남에 일반 수요자들이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,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들도 있어요. 뭐 항상 겁도 나고 제일 문제도 많고 심지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,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상 뭐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라서 잘만 된다면 장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시장에서 폐단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는 20%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. 왜 이런 성공을 못하고,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그 시선이 참 그렇게 뭐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거냐. 뭐 겉으로 그냥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완전히 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내 집장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, 도대체? 저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퇴할 수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, 네. 심지어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모르고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일단은 이제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것 같긴 해요. 최근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이에요. 그래서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돈을 내면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아파트도 건축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, 이제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일반 분양 받는 것처럼 아파트가 거의 뭐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그런 형태의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때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사업 자체도 잘 안 가죠.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공 확률이 20%대밖에 안 될 정도로, 서울은 5%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지방은 그나마 조금 더 잘 되는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, 이제 사업구역 내 토지를 95% 이상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95%를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. 이렇게 되면 알박기가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, 실제로는 한 80% 이제 토지 확보하는 비용이랑 나머지 15% 비용 똑같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알박기가 좀 많죠.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좀 어렵다.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토지 확보 이제 얼마나 됐나 이거 가 이제 사업 성공 여부를 좀 가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아까 뭐 많이 물어보고 주변 지인분들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왜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냐면은, 간혹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성수동하고 뭐 저기 옥수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또 한때 둔촌주공 사태가 시끄러울 때 뭐 성수동에 아주 유명한 그 아파트인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트리마제의 경우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조합이 뭐 일정하게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도 좀 알고 계세요? 네, 성공 사례도 알고 있죠. 네, 어떤 게 성공했는지 궁금하네.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제도예요.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상도동 쪽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곳들, 그리고 뭐 말씀하신 성수동이나 옥수동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좀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지어졌다고 성공은 아니고요. 동작 하이팰리스 1차 뭐 이런 데는 서울숲 벨라듀 이런 데 되게 위치는 좋은데 추가 분담금이 한 6, 7억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지역주택조합 그 가입을 하시는 거는 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, 실제로 입주할 때 보니까 뭐 꼭 그렇지도 않더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,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트리마제 사례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죠. 이게 왜 그 최근에 각광을 받았냐면 둔촌주공 재건축 문제 생겼을 때 트리마제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한 거는 맞아요. 근데 오히려 이게 성공 사례가 아니고 실패 사례라고
거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트림아제가 이제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시행사가 한번 파산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으로 좀 건설사가 바뀌었는데,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서 좀 보증을 해서 이제 토지 확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, 당시에 이제 두산에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 1인당 한 6억 정도를 이제 확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, 두산으로 부지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실 아파트 분양도 못 받고 이제 굉장히 손해가 컸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공 사례가 아니고 실패 사례죠.